아, 얘가 플레임. 최근 코야에 뚝 떨어진 귀가 자주 발견되는 점을 미뤄볼 때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커졌다. 코야의 귀 관전 포인트는? 네, 사실 코야가 이제 귀를 떨어뜨려서 맨날 잃어버리는 이제 코알라가 이제 컨셉인데, 이 친구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의 친구가 여기에다가 이제 와이파이를 심어서 나의 아폰차키처럼 소리를 나게 해줘서 삑삑 하면 이제 소리 나게 슈키가. 그래서 항상 이거를 슈키가 리모컨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슈키가 찾아줍니다. 삑삑 해가지고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갈게요. 자, 우주 로봇 반에게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매력이 있다는데. 아, 이게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네. 트로이 반, 트로이시만? 아무튼. 트로이의 목마인 거예요, 얘가 진짜. 네, 맞아요. 아, 얘가 플레임 트로이 반인 거예요, 트로이 반. 네. 그래야 쉽고 일단은. 또 숨이 안 쉬어져서. 아! 아직. 자, 망희의 성별은 여자인가 남자인 건가? 얘는 뭐 사실 망희의 성별은 자죠, 자. 예, 사실 저, 이 친구들의 성별을 아직 다 정해놓은 거예요. 사실 난 이 모든 캐릭터 성별이 없었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 양 이 두 가지의 성으로 정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끝났고요. 네. 그냥 마무리 멘트 정도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마무리네. 네, 오케이. 야, 근데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늘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만약 어제나 내일 했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오늘 컨디션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벨롭이 될지는 뭐 상상은 안 가는데. 그쵸. 사실 저희 캐릭터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전혀 상상 못 했어요. 그냥 저희 아들들의 미래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니네, 우리 자식들.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할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희 미래를 아직도 모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맞습니다. 미래도 되게 궁금해지는. 인생 참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BT21의 영화가 나올 때까지. BT21의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주 대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라이벌이 이길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 다음 미팅 때 계속 궁. 오스티 나오잖아, 뒤에. 우리 BT21의 OST 한번 녹음하자. 네가 니가 만들자. 프로듀서 OST 랭크 알지? 되게 약간 되게 그 락 밴드가 하는 법한 노래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 약간 이런 거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로 시작을 해야 돼. 세상에 자, 들어보세요. 첫 가사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일들.